안녕하세요. 마더톡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노래는 Lil Nas X의 Sun Goes Down 입니다. I wanna run away. 도망치고 싶어. Don't wanna lie. I don't want a life. 솔직히 말할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직역하면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삶을 원하지 않아. 가 되고 실제 10대의 나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end me a gun and I'll see the sun. 총을 쥐어줘. 다시 태어날래. 직역하면 나에게 총을 줘. 그러면 내가 태양을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나즈는 10대에 총으로 자살하고 싶어 했어요. 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LGBTQ인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을 고려하는 확률이 40% 더 높다고 합니다. 나즈도 그 중 하나였고요. LGBTQ란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의 약자입니다. 태양을 보고 싶다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 밝고 빛나는 세계로 가고 싶다는 의미임은 확실하네요. I'd rather run away. 도망치는 게 낫겠어. 지금의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고요. 포스트 코러스에서는 지금의 나즈가 과거의 나즈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You need an instant ease. 넌 휴식이 필요해. Instant는 immediate와 같은 의미예요. Ease는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Instant에서 느껴지듯이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서 당장 쉬어야 한다는 뉘앙스예요. From your life where you got plenty of every hurt and heartbreak. 모든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삶에서 벗어나. You just take it all to the face. 모든 걸 받아들여. Take it to the face 라는 표현이 있는데 직역하면 얼굴로 받아라 라는 뜻이죠. 직면하다, 직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You are not a champion. Just take it to the face. 넌 챔피언이 아니잖아. 그냥 받아들여. 인정해. 이런 뜻이 됩니다.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고요.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아주 인포멀한 표현입니다. 같은 뜻을 나타낼 때 Let's face it. 이렇게 face를 동사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죠. Take it to the face 라는 표현을 사용할 줄 알아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훨씬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Let's face it을 기억해 두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도입부의 코러스에서는 현실을 도피하려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포스트 코러스에서는 이런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헤쳐나가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I know that you want to cry. 네가 울고 싶단 걸 알지만 But there's much more to life than dying. 죽음보다 삶에 훨씬 많은 게 있어. 이 라인은 원래 There are much more things to life than dying 이라는 문장입니다. 원래는 there's가 아니라 there are가 와야 정문이지만 실제로 주어 자리에 있는 there 다음에 단수 복수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is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국인이라고 항상 국어를 바른 문법으로 쓰는 게 아닌 것처럼요. 그렇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한글 문장도 의미를 파악하고 대화하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이치로 우리가 영어를 사용할 때 굳이 잘못된 문장을 쓰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잘못된 문장이 나왔을 때 문법에 고립되어서 전체적인 의미를 놓치면 안 되겠죠? Over your past mistakes. 과거의 실수는 잊고 Over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넘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조금 확장된 뜻으로 무엇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고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들에 영향을 받지 말고 과거의 실수들을 극복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I'm over him now. 나는 그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 즉 나는 이제 그를 완전히 잊었어. I'm no longer in love with him. 의 뜻이에요. And people who threw dirt on your name. 네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도 용서해.
throw dirt on. 어디 어디에 먼지, 흙을 던지는 거니까 누구누구에게 욕하다, 험담하다 라는 뜻이에요. 네 이름에 먹칠한 사람들을 over 해라, 극복해라, 잊어라 이런 의미로 쓴 거죠. Since 10, I've been feeling lonely. 10살부터 난 외로웠어. 이 문장도 원래는 Since 10, I have been feeling lonely 이고요. Had friends, but they were picking on me. 친구는 있었지만 날 괴롭혔어. I had friends, but they were picking on me 가 원래 문장이고 pick on은 무엇 무엇을 괴롭히다 라는 뜻으로 bully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Always thinking, why my lips so big? 늘 생각했어, 내 입술은 왜 이렇게 두껍지? Was I too dark? 왜 이렇게 까맣지? Can they sense my fears? 사람들이 내 두려움을 눈치챘으려나? 이 곡에 유난히 비문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흑인 영어에 비문이 많습니다. 이건 그냥 현상이라서 흑인 여류 작가인 토니 모리슨과 같은 대문호의 작품에서도 의도적으로 비문을 사용합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니 오해 말아주세요. Sense는 한글로 느끼다인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너무 두리뭉실하고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촉이 올 때 있죠. 동물적인 감각이나 직감을 느낄 때, 그럴 때 sens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I could sense that something was wrong.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These gay thoughts would always haunt me. 항상 게이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Haunt 하면 저는 귀신 이미지가 떠올라요. 유령이 나타나다 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고 Haunted House 하면 유령이 출몰하는 집이 됩니다. 마치 귀신이 출몰하듯이 어떤 생각이나 걱정이 계속 내리를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 때 Haunt를 써요. I prayed God would take it from me.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했어. 동사 pray는 that을 취할 수 있는데 원래 이 문장은 I prayed God that God would take it from me 입니다. 나는 신에게 기도했다. 신이 나로부터 그것을 가져가 달라고. 여기서 it는 게이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이 게이스러운 생각을 거두어 달라고 신에게 기도했다는 거죠. 낫의 아버지는 복음 가수로 활동했고 이러한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해 개인 자신을 드러내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데뷔곡 Old Town Road로 한창 상한가를 올리던 나스는 Coming Out 후 자신의 본명을 타이틀로 한 곡 Montero를 통해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사회적 약점을 예술로 승화시킨 셈이죠. It's hard for you when you're fighting. 내면과의 싸움은 널 지치게 하고 지금 문맥상 다른 누군가와 싸우는 게 아니고 게이 같은 생각을 뿌리치려고 나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죠. And nobody knows it when you are silent.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헤아려 주지 못해. I'll be by the phone. 나는 그저 핸드폰을 보며. 나는 핸드폰을 옆에 두고. Standing Mickey, moaning into dawn. 밤새도록 Nicki Minaj 덕질해. Stan은 정식 사전에는 없는 단어예요. Be an overzealous or obsessive fan of a particular celebrity. 그러니까 특정 유명인에게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집착하는 행위로 사생팬, 극성팬, 빠순이, 빠돌이의 동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 stan for Taylor Swift, so I was excited to see the artwork for an upcoming album. 나는 테일러 스위프트 광팬이라서 새 앨범이 기대돼. Stan plus somebody 또는 stan for somebody로 쓸 수 있어요. 나즈는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이미 넷상에서는 인싸였는데요. 니키 미나즈 팬 계정을 나즈 마라즈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면서 트위터에서 일약 스타가 된 바가 있습니다. Only place I felt like I belonged. 소속감이 드는 유일한 그곳에서 Strangers make you feel so loved, you know. 낯선 사람들은 내게 사랑받는 기분을 주잖아. And I'm happy by the way.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That I made that jump, that leap of faith.
나를 발전시키고 믿음을 갖고 도약하며. 즉, 나는 나의 방식으로 사는 게 행복한데 그 방식이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m happy that it all worked out for me. 모든 게 잘 풀려서 기뻐. Work out은 get better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Things will work out, you will see. 잘 될 거야, 두고 봐. I'ma make my fans so proud of me. 우리 팬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도록 할 거야. 여기서 아마라는 표현이 있는데 힙합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IMMA라고 쓰기도 하고요. I am going to의 줄임말입니다. Going to를 gonna로 줄여서 말하는데 여기서 더 줄여서 아마라고 써요. Lil Nas X의 특유의 저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풀어내요. 나스의 개인적인 삶을 알고 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지는 노래였고요. 나스의 무대, 노래, 인터뷰를 보면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이라 왜 친구들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았는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